안녕하십니까. 몸은 비록 조인되어 갇혀 있어도 상권 제14회차 선정희입니다. 우리네 삶이란 마치 바다의 파도가 일다가 사라지는 것처럼 행복할 때도 불행할 때도 있습니다. 설령한 때 특별한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좋은 것만 또 그렇다고 해서 나쁜 것만으로도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 보면 어느 한쪽에 집착하지 말고 그냥 여여하게 살아야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2003년 8월 15일 이선희 불자님이 스님께 드린 편지글입니다. 어디선가 귀뚜라미 울음소리가 가을을 느끼게 하는 새벽입니다. 신문에선 세 번씩이나 15만 명의 특별 사면이 있을 거라고 광고를 하듯 했고 그 중에서도 일반 형사범의 특사가 24,600여 명이나 있을 것이라던 특사로 인해 한동안 저희들의 마음에 큰 설레임을 일게 했던 8.15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세상사 모든 일들은 예정되어 있는 프로그램에 의하여 진행되고 있음을 인지하면서도 어리석은 중생의 눈에는 당장 펼쳐진 일들에만 급급해질 때가 있기에 평상심을 유지하려 노력했던 오늘이었습니다. 스님, 그동안도 법체 평안하시온지요. 이렇게 기운이 빠질 때면 스님께서 보내주신 격려 글을 다시 읽어보면서 힘을 얻고는 하게 되는데 바쁘신 중에도 용기를 주신 글 감사드립니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흐르는 한여름이온데 스님께서 손수 돌 쌓는 일까지 하신다니 죄인된 몸으로 투정만 부리고 있는 스스로를 되돌아보니 참으로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아직도 11개월이나 남아있는데도 얕은 소견에 혹시나 세상 떠나기 전에 둘째 언니께 마지막 인사말이나 병수발을 제 손으로 한 번이라도 해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나 했었는데요. 스님, 가족들과 헤어진 채 2년이 안 된 기간임에도 한 번도 아닌 두 번씩이나 이곳에서 혈육과의 영원한 이별을 감수해야 될 일이라면 이 또한 마음으로부터 접을 수밖에 없겠지요. 며칠 사이에 뚜렷한 기운의 차이를 느끼게 하는 서늘함입니다. 밖의 기운보다도 마음의 기운이 더 싸늘해진 건 아닌가 싶습니다만 이 연휴가 끝나면 월요일부터는 다시 이곳의 일상이 시작될 것입니다. 저 또한 컴퓨터 교육장에서 오전을 보내게 되고 책과 공부로 하루하루를 바쁘게 보낼 생각입니다. 저의 생각은 제 목심에도 틀림없는데도 면회온 남편에게 조금은 전가시킨 듯한 오늘이었기에 마음이 편치 못한 하루이기도 했습니다. 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을 한마음 주인공에 맡기오며 앞으로도 노력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부끄러운 그리우나 이렇게 스님께 올릴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리오며 이만 맺습니다. 스님, 내내 건강하시고 평안하소서. 스님께서 답글을 이선희 불자님께 주셨습니다. 이선희 법우님께 아직도 한낮의 더위는 찌는 듯하다는 표현이 어색하지 않고 오히려 겨울보다
여름철 손의 생활이 더욱더 어렵다고들 하는데 많이 힘드시라는 생각이랍니다. 꼭은 아니었겠지만 마음 한 부분 실망과 적지 않은 속상함으로 새로움을 다지는 것이 언니를 뵙고 싶은 마음 간절하여 다소나마 가석방의 기대를 하셨던 모양입니다. 항상 염려해 주시어 감사함 드리오며 하루하루 쌓이는 지금의 고통은 보다 더 굳건하고 알찬 결실을 맺기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고 법은님은 어떠한 어려움도 능히 극복해 나가실 수 있는 마음의 지혜와 진실로 충만되어 있음을 확신드린답니다. 조금 더 높이 올라 조금 더 멀리 바라볼 수 있는 너그러움으로 오늘을 충전시켜 나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서길봉 합장. 이렇게 스님의 답글 내용이었습니다. 불자님들, 우리는 서로 견주고 부딪히고 극복하고 기대하고 실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세상살이인가 봅니다. 얻는 즐거움을 느끼고 잃는 슬픔을 겪으며 만나는 환희를 간직하고 헤어지는 아픔에 눈물 흘리며 또다시 다른 기쁨과 절망을 반복하며 세월에 떠밀리 오는 것이 인생인가 봅니다. 그냥 모두를 내려놓은 채 기쁘고 슬픔을 떠나 여유로운 날들이었으면 하는 마음을 새겨봅니다. 몸은 비록 조인되어 갇혀 있어도 제 14회차 선정에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